자 이제 오늘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남았어요. 아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아니 지금까지 아 여기 들어와서 어려웠어요. 예, 이전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기 나와. 오늘 따로 남아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증권이에요. 증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 가정집에서 돈을 마련할 때처럼 예,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얘네들 또 이제 빌리기는 빌리는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린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한테 빌릴 때 담보 제공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으로 담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한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빌리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빌리고 그래서 그 증권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많으면은 많이 사는 거고 적으면은 적게 사는 거죠.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빌려주고 적게 빌려주고 그 소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를 담보로 잡고 빌려준다고요? 이걸 담보로 잡고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저한테 저는 그 빌렸습니다 라는 증서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 증서가 뭐라고요? 증권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증권은 MBS의 종류의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한두 달 내에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워낙 그때 당시는 새로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로지 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충돌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몇 달 엄청 헤맸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듣고 이걸 안다 이러면은 거의 뭐 천재적인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예,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그나마 좀 예, 힘들게 알았던 걸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MBS라는 단어는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번역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번역되는 거 이렇게 번역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체로는 MBS를 써줍니다. 영문자를 써줘요.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안 써줄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안 써준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류에 MBB라는 게 있고요. MPTS라는 게 있고요. MPTB라는 게 있고요. CMO라는 게 있어요. 다 영문자죠. 자,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다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한숨부터 쉬지 말고요. 자, 이게 우리 증권이라고 할 때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잖아요. 그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네, 이 증권을 영어로 Securities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을 본드라 그래요. 자, 요 주식은 뭐 알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요 이 S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MBS로 끝나잖아요. 이게 Securities의 앞 글자 이게. 예, 요 B죠. 요 B가 본드의 앞 글자예요. Mortgage Backed Bond 이렇게 되고요.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권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이거는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즈예요. 그러니까 패스스루, 패스스루는 통과한다 이 뜻이 통과한다, 통과. 패스스루. PT가 패스스루예요. 모기지는 저당으로 번역이 돼요. 모기지. 그다음에 B는 백트 담보. 백이 이제 좋은 백이냐 할 때 그 백이에요. 이 백이. 예, 이게 뭐가 백이냐 하면 얘가 백이에요. 얘가 백. 뭐 믿고 발행하고 있어요? 얘 믿고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는 구석이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백트, 모기지 백트, 이걸 예,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건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채권. 이것도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예, 이게 이제 obligations라는 건데, 이거는 다계층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써요. 다계층. 이제 다계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계층 저당 증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다계층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있어요. 얘는 예, 이게 왜 다계층인지는 예,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예, 트렌치라 그래요. 이걸 트렌치. 트렌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계층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부분 다계층이라는 말을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안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줄여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려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좀 늘려서 번역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길게 해요. 여기가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러면 이 채권 집합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이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지금 증권을 발행했잖아요. 그 증권이 요청하는 그 위험을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발행자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은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저기서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원리금이 넘어오겠죠.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원리금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원리금 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있겠어요? 저한테 있겠어요? 그 받을 권리도 저한테 있는 거예요. 원리금 받을 권리도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쟤네들이 계속 꼬박꼬박 잘 넘기다가 어느 달 갑자기 한꺼번에 다 넘겨버렸어요. 그게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 해버리면은 자 여러분도 조기 상환 받고 먹고 떨어지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제가 한꺼번에 받고 여러분한테는 꼬박꼬박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위험도 다 발행자가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겠죠? 앞에서 어떻게 하든 제가 중간에서 다 차단해서 안 갚아도 저는 갚고 쟤네들이 한꺼번에 갚아도 여러분한테 꼬박꼬박 갚고 그죠?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MBB는. 자, 그럼 안전하다는 얘기는 MBB 증권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증권 수익률은 낮습니다. 증권 수익률은 낮다고요. 자, 그러면은 MPTS는 뭐냐? MPTS는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채권 집합을 매각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예, 나누어서 사는 거죠. 나누어서. 여러분 이거 좀 사주세요. 좀 사주세요. 예, 근데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사고 눈 뜨세요. 어떤 사람은 많이 사고요. 어떤 사람 적게 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고 예, 이 전체를 공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전체를 같이 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 돈 많은 사람은 한 10% 살, 예를 들어 100만 장을 증권을 발행하면은 예, 100만 장 중에 10만 장 사는 사람은 10%를 갖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 장 사는 사람은 1%를 갖는 거고요. 천 장 사는 사람은 0.1%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 판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원리금이 넘어오는 권리를 누가 갖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가는 거지. 이제 원리금 받을 권리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냥 다 넘겨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면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갚으면요 돈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돈 안 넘겨주는 거죠. 못 넘겨주는 거죠. 안 넘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채무 불이행하는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산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저 채무 불이행하니까 얘네들이 제공한 주택을 경매로 넘길 거 아니에요. 경매로 넘기면은 돈이 좀 회수가 되겠죠. 아 이제 돈 좀 회수됐네요. 이제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회수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가요. 그게 MPTS라고 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제하고는 다 넘겨주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다고 볼 수 있어. 대신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쟤네들이 안 갚으면 돈 못 받는 거고 쟤네들이 한꺼번에 돈 갚으면 한꺼번에 먹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뭐라고요? MPTS. Pass through, pass through 한다고요. Pass through, pass through. 그래서 얘는 채권형이라 하고요. 얘는 지분형 그래요. 지분형. 지분 비율대로 소유하는 셈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에 자, 요놈들은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요놈들은 혼합형이에요. 혼합이란 얘기는 지금 이 권리 두 가지, 거기에 따른 위험 두 가지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MPTV도 그렇고 CMO도 그렇고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소유권은 원리금 수취권은 이렇게 나누어 가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 채권으로 번역되고 있죠. 채권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구조죠. 빌려주고 빌릴 때에는 저 채권 집합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구두기 하나는 발행자, 하나는 투자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쟤네들이 안 갚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눈 뜨세요. 쟤네들이 안 갚을 책임은? 안 갚는 거는 소유자가 책임자예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갚는 책임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안 갚아도 나는 여러분한테 갚아야 돼요. 쟤네들이 혹시라도 안 갚아도 저는 갚아야 돼요. 다음에 쟤네들이 한꺼번에 돈을 넘길 때가 있죠. 조기 상환. 그럴 때는 여러분이 먹고 떨어져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다. 아시겠어요? 쟤네들이 혹시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쟤네들이 혹시라도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일찍 갚아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일찍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MBB는 쟤네들이 일찍 갚아도 꼬박꼬박 갚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일찍 갚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갖는 거는 예, 이 MPTV와 CMO 혼합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잖아요. 지금 발행자한테 몰려있고 투자자한테 몰려있는데 혼합형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발행자한테. 근데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투발발 이렇게. 발투발발 이렇게 외워요. 소유권은 MBB는 발행자, MPTS는 투자자, MPTV는 발행자, CMO는 발행자. 이게 다 발투발발 이렇게.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바뀌면 이 순서만 틀려버리면 틀려버리죠.
그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MBB는 채권형이니까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근데 여기는 B가 있죠. 여기 발행자의 B읍이죠. 요 T죠, T. 투자자의 T읍이죠. 이거는 T도 있고 B도 있죠. 투자자와 발행자가 나누어 갖는 거죠. 이거는 B, MB, B 모두 다 누가 갖는다? 발행자. MP, T 투자자. T도 있고 B도 있다. 하나는 투자자, 하나는 발행자. 됐어요? 예, 시험은 같이 혼합형으로 집어넣고 MP, TB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그러니까 MP, TB는 혼합형이다 뭐다? 지분형이다 채권형이다? 혼합형이다. MPTB는 그러면 MPTB에서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발행자. 이렇게 된다 말이야.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이렇게 그래서 나누어 갖는다고요. 됐어요? TB, T, T는 투자자, B는 발행자 나누어 갖는다. 원리금 수취권과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다.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이렇게 됐나요? 지분형은 모두 다 누가 갖고?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형은 모두 다 발행자. 이렇게요. 됐죠? 자, 근데 얘는 수익률이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근데 일률적으로 말을 못 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말을 못 하는 게 특히 얘 때문에 그래요. CMO 때문에. CMO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발행되는데요. CMO가. 이게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은 얘가 만기가 1년, 만기가 3년, 만기가 5년, 만기가 7년, 만기가 10년 이렇게 만기가 다양합니다. 다양. 예, 만기가 이제 1년짜리, 만기 1년짜리 증권, 만기 3년짜리 증권, 만기 5년짜리 증권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게 저기 채권 집합의 패키지가 3천억, 4천억 된다 그랬어요. 3천억, 4천억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할 때 만기가 전부 다 5년짜리밖에 없어. 한 3천 몇백억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만기가 5년짜리밖에 없으면 1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살 거 아니에요. 3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10년짜리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만기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를 다양하게 해놓고 요거 300억어치, 요거 500억어치, 요거 700억어치, 요거 500억어치, 요거 뭐 700억어치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 사고 만기가 다양하게 해놓으면 구색을 갖추잖아요. 그럼 좀 더 잘 팔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계층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하면은 만기가 짧은 걸 1년짜리 샀어요. 누구는? 누구는 1년짜리 가고 누구는 3년짜리 샀어요. 그러면 이 1년짜리 산 사람한테 제일 먼저 원리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은 처음서부터 원리금을 지불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3년짜리 산 사람한테는 이자만 줘, 이자만. 이 사람한테는 이자만 줘요. 이 사람한테도 이자만 줘요. 이 사람한테도 이자만 줘요. 얘는 이자도 안 줘요. 이렇게 이자가 쌓여가요, 얘는. 얘를 Z트렌치라 그래요, Z트렌치. 맨 끝에 있는 놈. 자, 1년 지났어요. 그럼 얘 먹고 떨어졌죠? 관계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원리금을 줘요. 원금이 순차적으로 상환되는 원금이. 얘는 이자, 이자. 여기는 이자 안 줘요. 계속 쌓여가요. 얘는 자, 3년 지났죠. 그 다음에 얘한테 원리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순차적으로 상환이 돼요. 얘는 이자도 안 받아요. 됐어요? 자, 근데 만기가 길수록 위험한 거요, 안전한 거요? 친구가 돈 좀 빌려달래요. 일주일만 쓸게 500만 원만 빌려줘. 야, 10년만 쓸게 500만 원만 빌려줘. 10년만 쓸게 500만 원 빌려줘. 어떤 게 더 위험해요? 10년 뒤 그놈이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 여기 적용되는 이자율,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 어떻겠어요? 다르고 저리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뭐 얘기를 못한다고. 어떤 건 수익률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다고요. 짧을수록 수익률이 작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도록 트렌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도록 트렌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CMO예요. CMO. 일률적으로 말 못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런 표현들을 써요. 자, 이게 초과담보라는 말을 써요. 초과담보. 이 초과담보라는 말이 뭔가면은, 여러분들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1억 빌릴 수 있나요?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1억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리죠. 예를 들어 7천만 원 빌렸다. 그러면은 7천만 원 빌리는데 담보는 1억짜리 제공했죠. 이럴 때 3천만 원 초과 담보가 설정된 거예요. 3천만 원. 7천만 원 빌렸는데 1억짜리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초과 담보라고요. 만약에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6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의 초과 담보예요. 이 초과 담보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빌려주는 쪽에서는 안전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거 돈 빌린다 그랬어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주세요 그랬죠. 제가 이거 만약에 천억을 제공하면서 천억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천억짜리 담보를 제공하면서 발행하는 게 제가 아까 MBB였죠. MBB. MBB 발행액 총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 총액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요. 혹시라도 쟤네들이 안 갚는 애들이 생겨버리면, 천억인데 천억 똑같이 해버리면 얘네들 안 갚는 애들 생겨버리면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얘네들이 안 갚는 애들이 생기더라도, 뭐 몇백억 정도 생기더라도 안심하고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제 초과 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초과 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MPTS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파는 거라 그랬죠. 제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MPTS는 파는 걸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천억짜리 팔 때 제가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천억 받아야지. 팔 때는 여러분들이 집을 팔 때 1억짜리 1억 받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채권 집합이 천억이면 MPTS 발행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천억이라 해야 돼요. 그럼 채권 집합 총액과 MPTS 총액이 발행액이 같아야 돼요. 그럼 초과담보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혼합형은 중간정 조금 정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정도. 얘네들은 그래도 위험을 조금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권 형태로 발행되니까 초과 담보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콜 방어라는 말이죠. 콜 방어.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콜은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콜 택시. 콜 부르다. 뭐 전화하는 것도 콜 하죠. 콜이란 단어만 알면 안 어려워요. 콜은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증권 발행자가 있고 증권 투자자가 있어요. 증권 투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 투자자가 발행자 보고 오라가라 할까요? 발행자가 증권 투자자들 보고 오라가라 할까요? 투자자가, 이 투자자가 오라 그러면 제가 갔다가, 저 투자자가 오라 그러면 저기 갔다가, 힘들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 투자자는 숱한 투자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숱한 투자자들이 오라 그럴 때마다 발행자가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오라 그런다고요? 발행자가 오라 그러면, 발행자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 오세요 하는 거라고요.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세요 하는 게 만기가 돼서 오라고 하는 걸까요? 만기가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걸까요? 만기가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제 끝나잖아요. 만기가 돼서 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데 뭐 오라 그렇게 뭐 있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뭐가 꼬라는 얘기요? 증권가 꼬라는 거요. 왜 증권가 꼬라 그럴까? 일찍 종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오면 이제 일찍 끝냅시다 얘기예요. 일찍 갖고 오라는 얘기가.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른 건데 누가 콜하는 거냐면은 발행자가 콜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찍 갚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MBB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못 갚는다 그랬죠. 일찍 못 갚는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방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방어. 그러니까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건데 방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콜방어. 투자자가 콜방어를 한다 그래요. 투자자의 콜방어. 자, MBB의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다 없다? 방어할 수 있다요. 있다.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라 할 수 없다고요. 쟤네들이 일찍 갚아도 저는 뭐 일찍 못 갚는다고. 맞나요? 근데 MPTS는 쟤네들이 일찍 갚으면 여러분들도 일찍 먹고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오세요 하면 와야지. 다 받아가야지. 됐어요? 그럼 콜 방어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제 뭐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면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다음에 얘네들은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콜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라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콜 방어 안 돼 이게. 근데 지금 요거를 잘 보면은 CMO예요. CMO. CMO는 원리금 상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얘네들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야 될까요? 얘가 달려가야 돼. 얘가 제일 먼저 얘가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달려가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CMO의 장기 투자자는 상당한 시간까지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해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콜 방어 실현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소리예요. 얘는 미리 안 가도 되니까.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 있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또는 제가 대단하거나 이해를 시킨 제가 대단하거나 이해를 한 여러분이 대단하거나 그죠? 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그 감정평가론도 어렵고 투자론도 어렵지만 금융론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요. 한 번만 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거 수개월 이상 본 수개월 이상 이거 하나만 놓고 보다가 헷갈리고 보다가 헷갈리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요. 아셨죠? 예, 자꾸 반복해서 보십시오. 예.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자 372쪽에 보시면은 저당담보증권의 개념에서 372쪽에 주택저당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투자자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여기에 저당대출기관 얘네들이요. 저당대출기관도 되고요. 그 채권을 사들인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차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저당회사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3번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밑에 ABS 있죠. ABS는 오른쪽 페이지에 2번 3번은 안 봐도 되고요. 그 1번만 보면 되는데 자산담보증권 요 ABS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 지금 여기 은행이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 지금 요거는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저당 채권이죠. 이 주택저당 채권을 여기에 넘기고
이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죠. 예, 이렇게 발행한 증권을 MBS라고 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도 있지 않나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얘네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지도 않나요? 그렇게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2차 금융기관한테 넘겨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CMBS라 그래요. 커머셜, 이런 커머셜. 상업용, 이런 데 상업용. 얘하고 얘 차이가 뭐래요? 주택이냐, 다른 부동산이냐. 그런 차이라 있고요. 또, 캐피탈 회사 있죠. 캐피탈 회사에서는 뭐를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주죠. 그때는 자동차 저당 채권이에요. 자동차. 자동차 저당 채권. 이건 주로 캐피탈 회사예요. 그럼 캐피탈 회사가 또 2차 금융기관한테 이 채권을 넘겨요. 팔고 돈 마련하는 거요. 캐피탈 회사도. 그럼 그렇게 발행한 증권을 오토론 증권. 그래, 오토론 증권. 또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있죠. 우리가 카드 사용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한테 빚을 진 거죠. 그 채금은 우리가 채무자고 신용카드 회사가 채권자죠. 그 신용카드 회사도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카드 매출 채권. 카드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해요? 또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은 카드가 돼요. CARD.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 해주죠. 학자금 대출 해주면은 그 채권이 있어요. 그거를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고 발행하는 증권을 SLBS 그래요.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이렇게. Student Loan.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이거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가 ABS예요. ABS는 큰 말이다 이 말이에요. 큰 말. MBS는 그 중에 하나 작은 말이에요. 작은 말. 됐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 ABS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원화가 돼 있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얘는 MBS에 초점을 맞춰요. 나머지 기타는 얘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요거 SLBS하고 MBS를 같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신규로는 이제 요거를 한국장학재단으로 넘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장학재단이 있어요.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근데 과거에 발행한 거는 아직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 과거에 발행한 거는. 그러니까 SLBS는 처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발행한 거는 아직도 관리하고 있고 신규 발행하는 거는 장학재단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이런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373쪽이 이제 373쪽은 전체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끝까지 다 안 봐도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에서 MPTS부터 나오고 있죠. MPTS, MBB,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MPTB, CMO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방금 말씀드린 요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은 돼요. 그 중에서 1번, 2번 위주로 1번은 이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누구한테 넘기는 방식. 이체증권 MPTS는 모두 다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있죠. 자, 그 발행자가 갖고 있는 그 니은의 하늘색으로 된 거 보세요.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현금 흐름이 MBB는 말이에요. MBB는 얘가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못 갚는다 그랬죠. 얘네들이 안 갚아도 여기서 돈이 안 넘어와도 저는 갚아야 되죠. 이게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MPT에서는 여기서 안 넘기면 저도 안 넘기죠. 여기서 한꺼번에 넘기면 저도 한꺼번에 넘기죠. MPT에서는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게. 됐나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건 다 예, 설명을 드린 편이니까. 됐나요? 예, 읽어보시고 지금 374쪽, 375쪽 다 읽어보시고 예, 좀 예, 의심스러운 부분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에, 공급자 금융에 리츠 있죠. 리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법에 지금 그 국회에 넘어간 지가 벌써 몇 달이 된 6개월 다 된 것 같아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새로 해야 되니까 미리 했던 것이 바뀌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월 22일자에 시험 시행 공고 당시에 유효한 것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지금 한 석 달 더 남았잖아요. 석 달도 더 남았, 석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석 달 보름 사이에 한 100일 정도 사이에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일주일 더 기다려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바로 부동산 활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꼭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질문하실 거 의무적으로 3개씩 뽑아 오십시오. 아셨죠? 예.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